동작 같지만 파도를 고를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. 해가 저물고서야 물 밖에 나온 아이들. 이젠 지원이도 나라의 훈련이 끝나길 기다리는 일이 익숙합니다. 엄마가 아줌마 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. 머리에 물들이나. 지원이의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. 너무 노랗다. 이제 좀 있어 없어지니 잘라내라. 노란 머리 별로다. 알지? 조금 좀 잘라내. 색깔이 날려 보이니까. 검색을 해.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네 모습 다 낼 수 있다. 지금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.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거니까. 아, 연예인들이 막 하니까 옷은 멋있어 보이잖아. 어, 근데 그래, 내 파도 얼마나 좋아. 응? 뭐. 파도 얼마나 좋아. 1.5m에서 한 2m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야. 물때에 따라서. 진짜? 나도 돌리네요. 한 번만 하면 되지. 좋아서 엄마가. 머리도 지켜줘야죠. 좋아서. 엄마는 누군가가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치라,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, 이거 너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해라 이렇게 코치해주는 게 너무 좋던데. 그렇지, 좋아해. 그렇지. 싫지 않지? 이런 순간이 제일 난감한 지원입니다. 나라는 이곳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.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방학식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라도 상을 받는답니다. 1학년 4반 이나라 학생학부. 6개국 11개 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부산 국제 서핑 대회 여자 오픈 경기에서 2위에 입상을 한 겁니다. 이미 학교에서도 소녀 서퍼로 유명한 나라.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친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. 짧으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여름방학. 나라에겐 방학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. 이제 여름방학이 오늘부터 실시된다. 자, 언제까지입니까? 봐봐. 언제까지야? 8월 18일 일요일까지. 네. 어, 고생했다. 가거라. 자, 주번아. 뒷전으로 가시다. 아, 잘했어. 우리 성정이 꼭 갈게. 왕단 잘했어. 성정이 갈게. 네. 나라의 방학 계획 중에는 남자친구인 지원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. 중2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두 아이는 지원이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이번 여름방학엔 의미도 있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뭐 있나 보자. 뭐 있나 보자. 성정천 있잖아. 우리 내 옛날 집 뒤에 있는 강. 거기서 쓰레기 줍는 것 같은데? 주정차. 하지만 막상 취미도 살리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.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댄 두 아이의 결론은 바로 바다에 있었습니다. 주정차가 더 쉬울 걸 근데. 나라 엄마의 추천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. 바다가 놀이터인 나라와는 달리 지원이에겐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.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지원이 수영 실력을 잘 아는 나라는 괜히 걱정이 앞섰는데요. 어떡해. 수영할 줄 아냐고. 있는 그대로 여기 해. 못하면 못한 대로 시킬 게 있고 잘하면 잘한 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행이야. 엄마는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단 즐기며 자라길 바랍니다. 이런 엄마의 모습이 익숙한 나라와 달리 남자친구인 지원이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. 어? 아, 그래요?
나이가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이 친구는